안녕하세요, 보드TV입니다. 제 YT. 자, 오늘은 기아 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를 했죠. 모아비 더 마스터, 남자를 위한 차, 바로 모아비입니다. 이번에 모아비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제가 좀 뒤늦게 이렇게 리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소렌토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모아비 리뷰를 시작을 했습니다. 소렌토의 가격적인 면이 조금 고가이다 보니 인상이 좀 많이 됐거든요. 옵션을 이것저것 넣으면 한 4,000만원대가 나와요. 후반, 중후반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치, 명PD?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아비를 뒤늦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구독자분께서 왜 뻥튀기님은 모아비 리뷰를 안 하시냐, 펠리세이드랑, 예, 그런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모아비를 제가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차가 출시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가 출고가 된 지 지금 한 이틀 됐나? 키로수가 지금 한 100km도 안 탄 차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갖고 오면서 모아비의 디자인적인 면이나 그런 거를 제가 세심하게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리뷰를 하면서, 이건 번외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이 매장에서 이 자동차 이렇게 좀 조명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바로, 여긴 대체 어디길래 여기서 이렇게 찍느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제 샵입니다. 가게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손세차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프론트의 디자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비 프론트의 디자인을 보시면 컨셉카 디자인하고 똑같습니다. 명PD 힘들게 해야지. 여기 보시면 컨셉카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예, 네, 모아비가 컨셉카랑 거의 균등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네, 왜냐면 저도 이 모델을 실제로 그 전에 봤기 때문에. 하지만 컨셉은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왔었죠, 그릴 부분에.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판매가 되고 출고가 된 차량들은 그릴에 LED 불은 안 들어옵니다. 왜냐? 불법이에요. 법을 어길 순 없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라이트 부분이 보시면은 네 발 달려 있죠. LED가. 라이트가 LED 네 발, 그리고 데일라이트, 네,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안개등도 LED예요. 그러다 보니까 LED가 너무 많아. 예. 그리고 방향 지시등도 보면은 깜짝 놀래요. 방향 지시등.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릴 부분에 LED까지 나왔다 하면은 너무 과한 디자인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뺐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모아비의 상징적인 로고죠. 예, 이게 기아 자동차에서 모아비만, 네, 모아비만 유독 단독 이렇게 그 엠블럼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프론트 앞반발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요즘 나오는 차들을 보면은 그 전방 이제 긴급제동 시스템 때문에 센서 부분이 앞차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룸미러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범퍼 하단 부분에도 원래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없죠. 예, 왜 없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전고는 높지만 오프로드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차 고가 그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손의 위험성 때문에 바로 전방 카메라가 이 엠블럼 하단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센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바로 우측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이 센서가 정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고 우측에 쏠려 있어도 제동 시스템을 하는 그 센서의 그 관여해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아비 사이드 라인에 와 있어요. 모아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이드 스텝, 발판이라고 하죠. 이 발판 같은 경우에 원래 보통 뭐 GV80, 그 다음에 뭐 펠리세이드, 뭐 여러 차종이 있지만 소렌토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대부분 다 옵션이에요. 옵션을 넣어야지만 달려나오거든요. 하지만 모아비는 기본적으로 예, 이런 사이드 스텝 발판이 달려나오는 거. 근데 이 발판이 기존의 모델보다 뭐 틀려진 부분은 없어요. 강성은 좋은데 틀려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탈거를 하고 또 이제 전동으로 막 다시는 분도 계시고 예, 여러분도 계시죠. 그리고 사이드 라인을 보시면 참 신기한 게 있죠. 바로 이 흙바지 가드예요. 스텝 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바지 가드가 있는 네, 그러니까 흙을 튀기는 게 오프로드나 이제 그런 험로를 갈 때 좀 이물질이 튀는 거를 방지를 해주는 네, 그런 게 좀 세심하게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돈이고 디자인이거든요. 네, 참 모아비가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플라스틱 가니쉬로 원래 되어 있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뭐 펠리세이드나 여러 차종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동종 같은 색깔로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같은 색깔로 플라스틱 가니쉬가 도장이 돼서 차대 색깔이랑 똑같이 맞춰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휠은 지금 보시면 20인치예요. 아무래도 순정이 20인치 휠이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폭이 좀 자체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휠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브레이크 부분이 조금 좀, 그 사이드 미러는 기존에 그대로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사이드 미러가지고 이게 커버가 좀 두껍거든요. 근데 사이드 미러는 기존 거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손잡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예, 달려나오고요. 기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C필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기존의 모아비와 별다른 차이점은 많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 주유구 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소수가 투입이 되면서 이제 유로 6 기준법을 맞추기 위해서 네, 배출가스 기준법을 맞추기 위해서 유로 6로 변경된 거 네, 그 라인이 있습니다. 자, 뒤로 한번 가도록 하시죠. 자, 뒤에 리어에 와 있습니다. 뒤에 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아비 모아비 로고는 절대 버릴 수가 없죠. 예, 기아 모아비.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기아 로고 마크가, 모아비 정신 로고 마크가 원래는 구형에는 자체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모아비를 이렇게 일체 형식으로, 테일 램프에 이렇게 일체 형식으로 달려나왔고요. 저는 컨셉카처럼 차라리 이렇게 일자로 좀 이렇게 불이 같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앞에 라이트와 디자인을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로, 네, 일자로 정확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를 이렇게 맞춰놨어요. 네, 참, 이거는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엔진 형식이 나는 V6 3.0 디젤이야. 네, CRDI. 네, 엔진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아비에서 굉장히 저는 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듀얼 머플러예요. 네, 머플러가 상당히 이쁘지 않아, 명피디? 굉장히 이뻐요. 원래 이런 거를 밖에 나와서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해가지고 모아비 타시는 분들이 튜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순정 자체가 이렇게 달려나오니까 머플러 팁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팁만 바꾸면 되는 네,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시면 트렁크의 넓이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게 다 열린 게 아니야, 명PD. 알아? 더 올라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렁크의 공간은 기존 모델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3열 좌석에 앉는 승객들을 위해서 이제 USB 충전 포트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차박이라든가 막 그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일단은 뭐 펠리세이드랑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아비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모아비는 절대 펠리세이드하고 비교하는 차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얘는 프레임 바디로서 굉장히 정통이 있는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차량과 국내에 나오는 차량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본다 싶으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교할 차량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카니발하고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비슷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조금 딸리는 거는 제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모하비의 실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우,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죠. 예,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해서 모든 기아 자동차가 다 전부 이런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계기판, 뭐 센터페시아 공조기 스타일, 디자인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구형 모하비에 비해서 북미에서 팔지를 않아요. 이유는 바로 뭐냐? 다들 아실 거예요. 텔루라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루라이드가 국내에는 나오지는 않고 해외에서만 팔고 있죠. 판매를. 하지만 모하비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거의 다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 기아가 이제 다들 보면은 느끼실 부분이겠지만 원래는 이 다이얼 방식으로 기아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기어봉. 저는 이 타입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프레임하이다 보니까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진 못하고 일반 이렇게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런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셨어요. 왜 프레임 바디라고 파노라마 선루프를 못 집어넣어? 말씀 많이 하실 텐데 프레임 바디 자체는 위에 루프까지 강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선루프도 물론 파노라마가 들어가게 된다 하면 개방감도 좋고 물론 레저용 차량도 상당히 좋겠지만 그런 거 하나 다 들어간다 하면은 굉장히 위에 루프 쪽 부분이 약해지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 선루프로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모하비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서 진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즘 나오는 차들이 이 블랙 하이그로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고급스러움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기스도 많이 나고 먼지도 굉장히 티가 많이 나고 이거를 차라리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런 이 공조기 스위치류들의 버튼 타입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재질로 좀 바꿨으면 색깔만 좀 틀리고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시트 헤드레스트 쪽에 이렇게 모하비 이 로고가 딱 새겨져 있어요. 이 가죽 시트가 굉장히 좋은 가죽 시트입니다. 네, 이 가죽 시트가 이제 앞으로 나올 소렌토하고 물론 소렌토도 나왔지만 이제 카니발하고 전부 다 들어갈 이제 소재의 가죽인데 이 가죽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뭐 옵션도 굉장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소렌토냐 모하비냐 하면 당연히 모하비죠. 예, 저는 당연히 모하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이유가 뭐냐? 이 모하비는 진짜 정통이 있는 차라니까요. 정말. 자, 2열에 와 있습니다. 2열에 딱 오는 순간 딱 느낀 점은 뭐냐면 진짜 기아가 신경 많이 썼구나. 제가 이렇게 근데 기아를 빨아주면 또 돈 받았다는 것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예. 기아가 이렇게 2열 좌석이 딱 이렇게 와 있는데 공간 활용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석 의자를 뒤쪽 부분으로 좀 당겨가지고 좀 그런데 공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2열 공조기 스위치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20V 요즘에 다 달려 나오는 거죠. 220V에 USB 핸드폰 충전 포트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쪽에는 이제 워크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 뒤에서 이렇게 의자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이제 가족 단위가 어른 둘, 아이 둘이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예, 아이들을 위해서 카시트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ISO 피스, 안전장치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고요. 위에는 뭐 페르세이드하고 똑같네. 그죠? 송풍구 면도 똑같고. 근데 또 아까 명PD가 잠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차는 방향지시등 켰을 때 계기판상에서 사이드가 화면이 안 나와요. 그죠? 이거는 저도 진짜 좀 의문점인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안 들어갔는지. 요즘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가 이제 안 바뀌었잖아 디자인이. 그래서 안 들어갔나? 근데 어차피 어라운드 뷰 시스템으로 하는 근데 참 이게 신기해. 왜 안 들어갔지 그게? 자,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풀프레임 바디라서 뭐 방지턱이라든가 막 그런 거 이렇게 넘어갈 때 느낌이 상당히 틀려요. 펠리세이드나 GV80이나 그런 차하고는 느낌이 완전하게 틀립니다. 모든 노면에 대한 그런 충격과 소음 그런 부분이 모든 차량에 다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아요.
그래서 가족형 패밀리카,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요, 연령층이 보통 이제 30대에서 40대 그렇게 보고 있죠. 일단은 주행을 하면서 느낌이 뭐냐면 예전 모하비와 지금의 모하비 엔진의 형식은 거의 비슷해요. 소음 부분에서는 굉장히 최소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승차감적인 부분은 진짜 완전 똑같아요.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나간다. 아유, 컴포트 모드잖아요. 안 나간다. 야, 아무리 컴포트 모드라도 3.0 디젤이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나간다, 차가. 유로5에서 유로6로 변경이 되면서 아무래도 출력적인 부분과 배출가스를 규정 환경 기준법을 맞추기 위해서 출력을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제네시스 라인에서 나온 GV80도 마찬가지로 3.0 디젤이지만 굉장히 엔진 CC100이량에 맞춰서 마력과 토크가 상당히 약하죠. 예, 이 모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주행의 감성은 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뭐 이렇게 틀려진 거는 없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브레이크가 지금 이렇게 밟고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너무 약해요. 차는 되게 육중하고 엄청나게 무거운데 브레이크 성능은 너무 딸리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계약을 할 때 당시에 브레이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브레이크만 따로 또 이제 순정 부품으로 해가지고 포피 시스템으로 나오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넣어주기 전에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는 넣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모하비 더 마스터 시승을 마쳤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내내 느낀 거는 딱 하나예요. 모하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차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소유를 하고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신형이 제가 리뷰를 늦게 한 이유는 얼마 전에 출시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출시한 소렌토, 네, 그런 기준점도 있고,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죠. 가격적인 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인상이 돼서 5천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긴 한데, 모하비를 타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고장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네, 나중에 또 차도 굉장히 오래 타면서도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아가 이번에 더 카니발도 이제 신형 곧 있으면 나올 거고, 예, 풀체인지 모하비 더 마스터지만 앞으로도 이제 풀체인지 뿐만이 아니라 20년형, 그 다음에 21년형 이렇게 나올 예정인데 옵션적인 부분이 조금씩은 변경이 되겠죠. 하지만 이 차량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차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요즘에 차박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 트렁크만 열고 이렇게 눕잖아요. 아우 진짜, 근데 진짜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차박을 한다는 그런 느낌, 한번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 정말 좋은 차입니다. 네, 물론 단점도 있겠죠. 네, 단점이 없는 차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또 올 것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